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를 알아보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려 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마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볼 겁니다. 한 사람이 됨됨이는 결코 겉모습에 있거나 그 사람의 경력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서류만 갖고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경력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히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데 깊이 대화를 나눠보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한 후에 같이 할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생각할 때도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변화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참 성형이 많이 유행해서 고쳐서라도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껍데기를 고쳤다고 내면이 바뀌진 않죠. 물론 정말 필요한 분은 살짝 고쳐서 좀 좋게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1장 2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문법을 잘 보세요. 외모는 금고리 같은 장식물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가 그 사람이 소나 돼지 수준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외적인 걸 바꾸거나 아니면 옷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교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잘못하면 사단 마귀가 그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생각, 또 가져야 될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결단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청중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써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길에서, 그들의 멸망길에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악인이 가는 길, 불의한 생각은 다 사단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탔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참 대표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현재 평강이 있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와 공포,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이 마귀에게 주도권을 뺏긴 상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욥이 번민할 때에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주도권을 살짝 뺏긴 적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잔치를 벌인 후에 혹시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 받고자 노력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꿎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미쳤다.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쳐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험에 들고 그 무거운 무게 가운데 눌려 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틈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최소한 마음에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셨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 초조, 공포를 불어넣어 주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 마음이 항상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잔잔한 물처럼 평안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마귀는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마음을 파도치게 만드는 존재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족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의 마음속에도 이 사단마귀가 틈탄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그를 이기지 못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악한 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 가운데 무언가가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은 것입니다.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서 저항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 악한 생각을 떠나가라. 선언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시험 들었는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마음이 커서 싹이 터갖고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고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죄악의 결과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악한 일의 핵심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이 생각을 어떻게 간직할지 몰라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고 괜찮다고 하면 거기 솔깃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는요 잘못하면 돈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자기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 해 전인 일인데 어떤 그 딸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 납치 범인이 뭐냐면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이었어요. 같은 곳 동네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어났는데 바로 이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의 사망사고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서 그 사람의 딸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딸은 죽고 그 가정이 비극이 임했고 그 사람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돈을 벌려는 생각 그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죄악이 그 가운데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가정을 더 악하게 만들려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근원했을까요? 이거는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쾌계를 우리가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 마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사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맙니다. 나도 그런 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이기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없음에서 오는 불신앙과 또한 불안, 두려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혹은 추락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틀렸다. 평생 그 버릇 못 고친다. 너는 모든 사람이 버림받고 말 거다. 네 남편 절대 변치 않는다. 아내 그대로일 거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것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것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나를 다스리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내 인생은 망가졌다,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게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죄는요,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고 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양심도 없냐. 네 지은 죄를 네가 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 다 비웃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참소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죄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때도요, 일부만 용서합니다. 용서했다고 말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에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용서를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가 깨끗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이 복음의 소식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요, 내 모든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치료받을 수 없다. 백날 기도해도 안 낫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내 마음의 병도 깨끗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우울증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의 질환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맞으신 겁니다. 믿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치료를 즉시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그걸 깨달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한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다 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삭이죠. 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거다. 너의 집안 가문도 그 모양 그 꼴일 거다. 내가 복받을 일이 어디 있냐? 그냥 살아라. 이게 사단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분명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또 뭐 기복 종교 맨날 복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믿고 살겠습니까? 너는 못 먹고 헐벗고 망할 거다 이런 말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결국은 잘 될 거다 이것을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또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아,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마귀는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있을 때 잘 살아라. 죄짓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옥토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지만,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시가 나고 돌이 생기고 딱딱하게 길처럼 굳어져서 말씀에 한 분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각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 관리를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 때도 가려드려야 됩니다. 듣는 걸 뭘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 지침, 기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기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기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냥 유혹받고 그냥 살겠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 살겠다, 아마 그런 결단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아무리 좌우로 치우쳐도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만 겨우 예배드리고 살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능력 있게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외에도 말씀 들을 기회를 자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은 그래서 매일 새벽 깨워서 첫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 그럼 나는 집도 너무 멀고 새벽 예배 못 드려요. 인터넷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서 들어보시면요,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들려졌는지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까지는 안 돼도요, 잠깐 후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은요, 극동방송 들고 CTS를 들고 뭐 그러면은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은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늘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 금요일 날이요, 일주일의 모든 삶을 마치고 아, 철야 때 오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철야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묵은 때를 샤워하는 시간이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일을 맞으면은요, 얼마나 주일이 복된지 모릅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수원지에서 공급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 안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십니다. 마귀가 틈타서 잠시 범죄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성숙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오래 믿었다고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숙한 성도와 아직은 미숙한 성도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 죄를 지으면 즉시 깨닫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럼 미숙한 사람은요, 죄가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만들어도 핑계를 댑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관습이야, 다들 그래, 이래도 괜찮아, 아, 그러면은 미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고 돌이킬 줄 압니다. 빠를수록 성숙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가서 화해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기 있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에게 있어. 상황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핑계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남 탓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내 인생은 방향이 전환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났지만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을 맛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야지 결심했다가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말씀은 흐려지고 지금 내 욕심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이해가 안 되면 도피하고 합리화하고 미루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왜 죄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남의 한 것을 내가 떠안게 되면 그보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좀 심하면은요 화병 납니다. 남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내 안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밖으로 터뜨리면 화고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떠안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순종이었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삶에서 왜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납니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와 관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이해력, 내 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크고 깊고 크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높고 깊어서 나를 온전케 하고 치유하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감춰진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되게 주옵소서. 늘 세상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생각할 때 결단한 삶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 더 성숙한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